가을 문턱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가족 또 친구들과 함께 걷는 뜻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양주 평내동에서 진행됐는데요. 걷기 대회엔 1,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평내동 약대울 소리 정원에 걷기 대회 참가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1,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코스는 약대울천에서 호만천까지 5km 구간. 모처럼 가족들 손을 잡고 걷기 대회에 나온 참가자들은 상쾌한 가을 바람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평소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또 시원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늘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습니다. 학생들은 잠시나마 학업에서 지친 스트레스를 잊고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친구들이랑 와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너무 즐겁게 추억을 생생을 했고요. 걷기 대회 하면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쓰레기도 줍으면서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좋아요.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평내동 가족사랑 소리정원 걷기 대회는 남양주시 걷기연맹 평내동 지회가 주관했습니다. 평내동 주민센터와 사회단체 협의회, 평내동 아파트 연합회 등 많은 민관 단체들이 후원하면서 행사가 해마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 11회 그 소리 정원 그 준공식 겸해서 여기 지금 많이 알리고자 걷기 봉사도 하시면서 학생들 환경 정화 봉사까지 겸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단합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걷기 대회 주변에서는 심폐소생술 체험과 태권도 시범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